안녕하세요. 달달한 뉴스 조민경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 신청은 2차 시기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복학생이 대상이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2차 신청 후 별도의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장학금의 연령 조건도 폐지되는데요. 기존에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다자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령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다자녀의 경우 최대 260만 원을, 8분위는 최대 225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학기에 이미 소득 심사를 받은 학생은 1학기 소득 구간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위해서 다음 달 16일까지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서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조기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데 인기가 높아서 국토교통부가 체험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거리에 비례해서 적립금을 주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후 일정 횟수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개념입니다. 이용자들은 월 평균 1,741원을 절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출퇴근용으로 매일 이용했다면 평균 13,029원으로 절감 효과가 더 컸습니다. 직장인이 78%로 이용자의 대부분이었고 학생도 10%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연령대는 사회초년생으로 볼 수 있는 20, 30대 청년층의 사용이 80% 이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2만 명이었던 체험단을 4만 명으로 확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으로 앓는 극빈층은 앞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에 중증질환, 희귀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달달한 뉴스 조민경이었습니다.